네, 이번에는 문자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자 속성을 변경하려면 특성창을 띄워야 되는데요. 명령어는 프로퍼티즈가 되겠습니다. 프로퍼티즈 입력해서 엔터 하면은 이렇게 특성창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들 명령어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숫자 1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특성창을 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좀 고정을 하고요. 자, 특성창을 띄운 상태로 문자를 클릭해 보면 현재 문자에 대한 속성이 이렇게 나타나요. 지금 내용은 대한민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용을 변경하게 되면은 네, 카피야 엔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문자의 내용도 바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스타일에서 현재 굴림으로 되어 있는 거를 ISOCP 스타일로 선택을 해주면 자, 이렇게 바로 글꼴도 변경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높이. 여러분들 현재 우리 아까 앞 시간에 문자 높이를 15mm로 작성을 했는데 높이도 수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10으로 줄이게 되면 이렇게 바로 높이도 줄어들고요. 다시 높이도 20으로 늘리게 되면 이렇게 증가합니다. 자, 그다음에 로테이션 값을 40도로 주게 되면 이렇게 시작점을 기준으로 문자가 40도 회전이 되고요. 다시 원래대로 하고 폭비율을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폭비율을 0.5로 조정을 하게 되면 높이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문자의 폭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폭비율을 늘리게 되면은 이렇게 마찬가지로 높이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문자의 폭만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해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 문자의 기울기는, 15하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문자의 기울기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15 입력을 하면은 값이 15도만큼 문자가 기울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끝으로 다시 자리 맞추기 옵션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먼저 문자를 작성해 놓은 다음에 필요에 따라 여기서 자리 맞추기 옵션을 이용해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 왼쪽으로 되어 있지만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중심 그립이 생기고요. 우측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그 다음에 맨위 왼쪽 하면은 맨위 왼쪽에. 그 다음에 맨위 중심 하게 되면 맨위 중심에. 그래서 이 그립을 이용해서 문자의 자리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위 오른쪽은 맨위 오른쪽에. 그 다음에 중간 왼쪽. 여러분들 하나하나 해보면서 그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딜 기준으로 문자가 이렇게 자리가 맞춰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물론 자주 사용되는 그러한 옵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 자리 맞추기 옵션을 이용해 문자의 자리를 맞춰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문자의 속성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